저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쓴 건데요. 페이지 216페이지, 216쪽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미자 할머니를 본건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하늘 나비가 된 것이다. 할머니는 슬픔 속에서 지냈다. 일본이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면 한을 품고 가지 않았을 거라며 가슴 아파했다. 할머니는 수요일이 다가오자 또 외출 준비를 했다. 어머니, 좀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다신 가슴 치며 후회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려. 할머니는 아빠의 고뇌를 뿌리쳤다. 아빠는 더는 말리지 못하고 할머니를 부추겼다. 할머니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소녀상에게 갔다. 일본 놈들이 평화소녀상을 없애라고 한다지 부리는 게 있으니 그러는 거요. 볼 때마다 양심이 찌를 테니까. 할머니는 평화소녀상 옆에 의자에 태극기와 무궁화 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평화소녀에게 목도리를 불러주었다. 우리의 억울한 일에 대해 일본이 반성하고 사죄하게 해주오. 양심 없는 놈들이 거짓말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오. 우리 후손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다신 피눈물 나는 일이 없게 해주오. 할머니는 소녀상을 한참이나 어루만졌다. 역사의 아픔을 품고 있는 고통이 에리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에리는 아빠의 손을 잡았다. 아빠, 앞으로 저도 수요 집회에 꼭 참석할 거예요. 할머니의 마음과 같거든요. 그래, 나비의 날개치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우리도 나비의 날개짓을 해보자. 아빠가 힘주어 말했다. 좋아요. 에리는 아빠가 위안부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게 해도 일본이 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고 자신이 해도 사과하지 않으면 아들, 딸들이 하고 또 그 아이들의 아들, 딸이 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일본이 잘못을 반성하고 무릎 꿇을 날이 올 거라는 신지를 새겼다. 에리가 결심을 굳힌 날에도 나눔의 집 할머니 한 분이 하늘나비가 되었다는 소식이 났다. 감사합니다.